지금 현재 우리 시대 어때요? 불안감과 두려움 어때? 두려움과 불안감이 작은 시대예요? 큰 시대예요? 엄청 큰 시대거든? 모두들 덜하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플랫폼이 원하는 작품을 그려야만 할까? 오늘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업이라는 세계, 직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하나가 일할 사람의 입장이 있어. 우리들이지, 우리들. 뽑는 사람의 입장도 있죠. 이게 뭐야? 구직이고 이게 구인이죠. 기본적으로 지난번 시간에 우리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선에서 본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그 작품이 작가가 매출이 안 나와서 그 작품이 실패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작 단계부터 아닌 건 아닌 거고 되는 게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여기 일할 사람, 우리 작가, 데뷔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죠? 직업에 대해서 갖고 싶다, 그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목적 혹은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야?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해야 해서. 왜?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치? 직업은 뭐예요? 굶어 죽잖아, 안 하면. 두 번째는 뭐야? 하고 싶으니까. 그치 그치? 사실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뭐야? 할 수 있으니까가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할 거야. 해야 하니까. 생계. 하고 싶으니까. 흔히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게 뭐야? 꿈, 그지? 자아실현. 제일 베스트는 사실 뭐 다 알겠지만 그 여기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도 번다, 최고 짱짱. 근데 어때?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 이곳에 있는 거를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한쪽에 치우친 쪽에 선택을 한다고. 난 이거 여기 인생을 걸었어. 나는 만화가 내 꿈이야. 난 하고 싶으니까. 양효진님 둘 다 포함되는 게 뭐냐고요? 쳐줘. 만화 그려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에만 치우치거나 여기만 치우치는 게 대부분이지. 당연히 그에 따른 장단점과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들 보통 이 취업전선에서는 두 가지 비중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 우리 흔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오려는 분들이 직업을 가져야 돼.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어. 그럼 여기 해야 해서의 영역이랑 하고 싶으니까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속에 더 큰 선택의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보통은 자기 입맛에 어떤 큰 방향만 이쪽을 잡죠? 큰 방향. 갑자기 완전 생뚱맞게 생각조차 안 했던 업계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큰 방향은 이 하고 싶은 쪽을 잡긴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해?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에 자신을 맞춰가죠. 이력서 쓸 때 대부분의 경우 이 해야 하는 쪽 생계에 맞춰서 돈 생계 이쪽에 맞춰가지고 이력서 쓰고 하잖아.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때?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여기다가 막 뿜뿜 마음이 뿜뿜 하는데 대학교 가고 취업 준비 이력서 놓고 면접 보다가 떨어지고 한 몇 달 하다 보면 아 이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만화, 웹툰, 웹소설 같은 요 창작 쪽, 프리랜서 쪽 이쪽 직군이 상당히 특이한 게 반대예요. 이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꿈돌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되게 멋진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해야 해서 한다와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 두 가지의 비중이 계속 변하는 거 아세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전쟁이 났어. 전쟁 직후에 어떨까? 전쟁 직후에 먹고 살 것도 없고 모두가 돈도 없고 자칫하면 죽어. 어떻게 그럼? 하고 싶으니까 뭐 할 수 있을까? 과연 대부분 전쟁 직후에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완전 압도적으로 커지겠죠. 그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둘이 같이 있어. 부자는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선택하겠지. 가난한 자는 이쪽을 주로 선택하겠죠. 그죠? 딴 얘기 해볼까? 메이저 업계에는 어떨까요? 메이저 업계 예를 들면 뭐 마케팅, 광고, 물류, 우리 흔히 생각하는 회사 생활 이런 업계들, 이런 시장에서는 이쪽에 의해서 온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이너 업계, 연극, 뮤지컬, 아직 그 시장의 작은 곳은 이쪽에 의해 움직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해야 해서와
하고 싶으니까의 비율을 마음속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요소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불안감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이쪽 비중이 쭉 올라가. 시장 안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의 어떤 그 지배당하는 시장은 이쪽이 쭉 올라가. 마이너 쪽 시장 있죠. 연극, 뮤지컬 이쪽은 후작 압도적으로 큰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생계가 더 중요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던 사람들은 그쪽 마이너 시장으로 가지 않아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마이너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의해 흔들리는 캐릭터들이 별로 아닌 경우가 많았었어요. 나는 노빠꾸 마이웨이야 이러면서 그냥 뮤지컬에 목숨 걸겠어. 지금 뮤지컬 메이저지만 죄송합니다. 뭐 연극이다 영화 스텝이다 이쪽에 움직이지. 왜 애초에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의 요소가 캐릭터 스탯창 보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요만큼 있어. 없었어. 그래서 이쪽으로 뛰어든 거야.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업계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사람 개인에 따라서도 뭐가 있냐, 두려움이란 요소가 많을수록 해야 해서 선택한다 쪽의 비중이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뭔 소리요? 만화는 어떨까요? 만화는 메이저 시장일까 마이너 시장일까? 마이너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메이저 시장이에요. 메이저 시장이면 이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원래 생계를 위해 그린다, 직업이니까 그린다 이런 사람이 원래 보통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거기 한 가지 더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어때요? 불안감과 두려움 어때? 두려움과 불안감이 작은 시대예요? 큰 시대예요? 엄청 큰 시대거든? 지금 한국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알 수 없고 불안하고 이게 이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대예요. 한국은 그럼 어느 쪽으로 가? 이쪽으로 많이 가겠지. 즉 어느 모로 보나 웹툰 작가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중에는 생계니까 해야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한다 라는 사람이 더 많아야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이쪽 꿈돌이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큼 만화 이 웹툰이란 형식이 우리한테 꿈과 감동을 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돈 잘 번대란 말 때문에 들어온 사람보다 이 만화 보고 울었어. 나 이 작가 때문에 울었어. 그 작가님의 작품은 내 마음을 찢어놔. 미쳤어. 막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인생이 막 흔들리고 막 감동하고 이런 경험 때문에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상 해야 해서 생계니까 직업이니까 웹툰 그립니다. 돈 벌려면 그려야죠. 돈 벌려면 플랫폼 원하는 거 그려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 맥락인데도 꿈돌이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만화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파괴력인 거죠. 파괴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취업시장,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이력서 쓰고 스펙 쌓아서 입사하고 이런 종류의 일반적인 취업시장의 모습이 웹툰, 웹소설 같은 창작 프리랜서 쪽에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시각을 어느 정도 같이 갖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만화가도 직업이다. 내 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업이기도 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지 않아요. 그걸 넣어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